자, 노랭이 꺼냈습니다. 노랭이. 요거 이제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안 받으신 분들은 차장을 통해서 아마 지급이 될 거고, 요게 뭐냐면 서원지입니다. 정초의 서원지, 서원 발원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종입니다. 잠깐만.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두 종류인데 한 종류밖에 안 보이나. 그래서 이렇게 이게 두 종류입니다. 약간 디자인이 달라요. 약간 디자인이 달라. 디자인이 뭐가 다른지는 집에 가서 보셔. 이게 잘 안 보이죠. 흐리무리하게. 제가 정초에 여러분들 발원을 쓰라고 사실은 이걸 만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가 문수보살을 넣고 뒤에는 이게 위태천이라고 신중도에서 가장 짱 먹는 행동대장입니다. 남방 증장천왕의 장군이거든요. 그리고 별명이 동진보살이에요. 별명이 동진보살. 동진보살 아닙니다. 이게 스칸다라고 스칸다라고 인도 신화에 나오는 위태천 금강제를 들고 있는 게 금강제예요. 여기 여러분 사경해 보시면 여기 있잖아. 원래 사경집에는 맨 앞에 사실이 위태천을 이렇게 그래서 전체를 수호하는 딱 이런 수호대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역사가 나올 때도 있고 이런 위태천이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금강절을 이렇게 돌릴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약간의 버전이 있는데 제일 많은 게 이 위태천 계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해는 바뀌었지만 다음 달에 설이 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언을 이렇게 좀 적어 오시면 그거를 다음 달에 소각을 하면서 소원지를 살아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맨날 이런 거 생각하느라 내가 공부를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양면을 다 쓰라고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또 막상 소원은 많은데 적어라 이러면 굉장히 또 힘들어 하십니다. 제가 잘 압니다. 뜻은 많지만 적으려니까 약간 쑥스러운 거지. 그래서 표준 발언문을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덧대서 쓰게. 덧대서 쓰게. 그래서 가족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가족마다. 그러면 나는 여기 말고 또 다른 내 어떤 발언이 있어. 이건 범용이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보험으로 얘기하면 특약. 귀에 짝짝 붙지에 특약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뒤에다 쓰시면 됩니다. 뒤에다 나는 이 위태천에 쓰기는 좀 그렇다라고 하면 위태천은 그리고 옆에다 쓰면 되고 나는 이런 거 그릴랬더니 눈깔이 뽑힐 것 같다. 눈에서 진물이 난다. 이거 그리다가 내가 죽지 싶다. 필경에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런 분은 요 위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몇 줄만 딱 쓰는 거니까. 왜냐면 앞에 범용이 있으니까 특약은 부동산 계약할 때도 범용 딱 있고 몇 개 이렇게 부가세는 별도 뭐 이런 걸 몇 개 쓰잖아. 그렇게 몇 개만 딱 쓰면 돼. 그렇게 해서 한 바닥. 그래서 가족이 다 개별로 쓰시면 제일 좋고 좋고 안 그러면 이제 엄마가 숙제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발언이나 서원 쓸 때 여기 이제 서원 발언문이라고 있는데 서원은 원래 큰 뜻 발언도 원래 뭐 비슷한데 발언은 약간 작은 그리고 구체적인 게 좋아요. 제가 이런 소원 이런 거 얘기할 때 사람들 늘상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뭐 남북통일 뭐 세계평화
세계 평화 뭐 이런 것 네가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거. 그리고 제일 이제 하는 게 뭐냐면 가족 건강. 아 그렇게 범범한 거 하지 말라니까. 네. 누구는 어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네. 그러니까 이게 돈 꾸는 거랑 똑같고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는 내가 돈을 꿔야 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가 얼마 뒤에 갚을게. 얼마만 나한테 융통을 해주면 그냥 돈 꿔줘. 이렇게 해갖고는 돈을 꿀 수가 없어요. 부모한테도 쉽지 않을 거다. 다른 사람은 둘째 치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걸 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부처님도 그렇고 뭐 이런 신중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에 우는 애기 져준다고 지랄하는 놈 거 먼저 해주게 돼 있어. 절에서는 송신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두 종류 하이패스가 발행이 돼. 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백화점도 마찬가지야. 두 종류 발행이 돼. 하나는 VVIP 돈 많이 쓰는 사람. 하나는 계속 지랄하는 사람. 그래서 영업 방해를 해. 얼마나 지랄을 하고 막 고소를 하고 뭐 전화를 계속 아침부터 해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스님들도 다 똑같아요. 그거 백화점만 그러는 거 아니다. 스님들도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둘 중에 하나야. 돈으로 베팅하든지 지랄을 하든지. 진짜야, 진짜. 여러분 친구 뭐 이런 거 다 생각해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뚫고 나간다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처님 귀를 여러분이 가졌다고 생각을 해봐. 이런 정초 때 진짜 무진장 시끄럽다. 아, 이놈 얘기하고, 이놈 얘기하고, 이놈 얘기하고, 이놈 얘기하고, 아, 이렇게. 누구 거 먼저 해주지? 그럼 순서대로? 병원 입원할 때도 봐봐. 병실이 안 나는데요?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돈으로 한번 발라주든지, 안 그러면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해서 아는 사람을 쑤시든지, 어디 뭐 간호부장이라도 하나 잡아가지고. 아니야. 인생이 진짜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정직한 사회야말로 사회적 비용이 가장 적은 건강한 사회다라고 얘기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사실 정직한 사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거야. 병원에 똑같이 서가지고 줄 서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누구는 자꾸 백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생각을 한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갑자기 지금 뭐 바깥으로니 이렇게 뭐 안 좋게 돼가지고 빨리 뭐 이렇게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대. 그러면 오만 쑤시기 시작한다니까. 이게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 사실 모든 사람이 쑤시니까. 그래서 정직한 사회야말로 가장 건강하고 사회적 비용이 적은 사회.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정직하지 않아. 그건 수학의 세계야. 수학의 세계. 수학의 세계.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인생이 다 그런 거야. 그리고 그게 부처님한테도 통해. 죄송해. 그래서 구체적이어야 돼. 뭐뭐뭐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재수가 대통했으면 좋겠어요.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소원이 뭔데? 소원을 들어주세요.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야. 들어주려고 해도 봐봐. 내가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람한테만 진짜 관심이 있어.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해서 미리 맞춤형으로 이게 나갈 수 있겠지. 근데 수도 없는 사람이 부처님 귀라고 여러분 생각해봐. 그래서 부처님 귀가 이렇게 크잖아.
그리고 이게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가끔 이렇게 덮입니다. 너무 시끄러울 때 약간씩 덮거든. 어른이 힘들어. 어른도 힘들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얘기해. 많은 사람이 얘기해. 그런데 누구는 뭘 해주세요. 내 자식이 지금 뭘 하니까 뭘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거고 누구는 소원을 이뤄주세요. 그러면 이거 한 번 더 물어봐야 돼. 너 소원이 뭔데? 이거는 부탁하는 사람의 기본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해드렸었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장학금 신청서를 장학금 제가 우리나라 장학금을 한 5-6천 받아 먹었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받아 먹었거든. 예. 그거 사람들이 장학금이 없는 줄 아는데 다 받아 먹는 놈이 받아 먹어. 세상 다 그렇다. 세상 다 그렇다. 코로나 때도 받아 먹은 사람 여러 번 받아 먹은 사람도 있고 국가를 위해서 패스 하신 분도 있고 애국자도 있고 뭐 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기어댕기지 마. 앞에서 기지 마. 그렇게 해서 그 교수님이 그 장학금은 그 교수가 추천서를 쓰면 무조건 준다는 그 정보를 내가 들었어. 그렇게 해서 그 선생님한테 내가 써달라 그랬어. 가서 얘기를 하니까 해주겠대. 해주겠대. 그럼 뭐 쓰임 정도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내가 써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그건 저도 그 뒤로 그걸 내가 다 맞춰서 가거든. 그건 진짜 저한테는 큰 교훈이었어. 써달라고 가니까 그 선생님이 내놔보래. 뭘? 네가 써주기로 했잖아. 그럼 네가 내놔야지 나한테. 왜 내가 내놔? 그랬는데 그 선생님 말이 그때 딱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추천을 하고 싶어도 상황을 모르고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내가 잘 모르니까 네가 그거를 써오면 세밀하게 써오면 내가 읽어보고 오케이 하든지 안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줄을 긁을 테니까 그걸 빼고 다시 만들어 오면 내가 사인을 해주면 된다. 모든 추천서는 그렇게 받는 거야. 그래야 100점짜리 추천서가 나와. 내 상황에 제일 잘 맞는. 그리고 추천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은 다 마찬가지야.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돼. 그래서 남에게 부탁할 때도 내가 어떻게 어떻게 상환하겠다? 어떻게 어떻게 뭘 하겠다? 이 얘기가 나와야 돼. 그런데 소원을 들어줘 라고 하는 거는 진짜 무성의한 거야. 근데 딴 사람은 요거 해줘, 요거 해줘, 요거 해줘, 요거 해줘, 요거 해줘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그리고 부처님은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네 소원이 뭐냐 한 번도 안 물어봐. 나 지금까지 물어보는 적을 못 봤어. 여러분 물어보는 거 봤어요 부처님이? 룰이 있어요. 그 초기불교에서부터 나오는 룰이에요. 부처님은 당신의 뜻에 합당하면 침묵이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할 때도 늘상 부처님한테 제가 저는 향을 살릴 때 이렇게 탁 이마에 대고 그 기원을 하거든요. 뭐뭐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딱 이렇게 기원을 하거든. 여기다 대. 여기다 향 끝을 미간에다 대. 그래서 딱 생각을 하면서 순식간에 내 기원이 그 향에 서려 있다라고 딱 생각을 해. 그래서 타면서 그 기원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 그게 향 피우는 방법이다. 이런 거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정초에 창고 대방.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이런 거 옛날 방식이야, 옛날 방식. 그래서 옛날 사람이라도 좀 새롭게 살아봐. 그렇게 해서 향을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르거든요. 그렇게 살라.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딱 대고 내가 생각하는 게 그 향에 이렇게 서린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타면서 그 기원이 부처님한테 전달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간절하게 하고 싶으면 그걸 세 번 생각해. 세 번 생각해.
경전에도 부처님한테 청할 때 세 번씩 해. 그러면 부처님이 오케이 할 때는 대답을 안 해. 아, 진짜라니까? 경전을 읽어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봐.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인도의 오케이 방식이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가만히 있으면 오케이야. 그러니까 내일 저희 집에서 공양청을 하시겠습니까? 부처님 이렇게 물어보잖아. 여쭤보잖아. 그러면 부처님이 선약이 있거나 이러면 그때는 무슨 무슨 일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냥 가만히 무견이 계셨다라고 하면 오케이입니다. 계약 체결이야. 그래서 나는 부처님이 굉장히 과묵하신 분이거든. 그래서 소원을 적고 이렇게 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케이를 해. 되는 걸로 이렇게 적는다고 우리는. 되는 걸로. 아니면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얘기 잘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두 가지가 안 돼. 하나는 뭐냐면 소원을 들어주세요 했을 때 물어보겠지? 물어보는 일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이렇게. 많이 이 얘기를 못해. 이거 꿀팁입니다. 꿀팁.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소원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는 함부로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안 되면 제가 뭔가 사건을 벌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가 천 원 낸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시 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면 옵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해. 누구한테 부탁했는지 아는 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댁에 가셔서 제가 충분히 준비하라 그랬어요. 저희가 이거를 만장을 준비했거든. 파란 만장이면 더 재밌을 건데 노란 만장. 파란 만장이면 어기고 이게 이제 조금 빨간색으로 보면 빨간 만장이면 5억입니다. 계산해봐. 신사임당 만장이면 5억이고 세종대왕 만장이면 1억이에요. 파란 만장이면 1억이라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냥 들어봐. 그렇게 해서 요거를 여러분이 적어서 다음 달에 가지고 오시거나 나는 조금 일찍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불단에다가 요걸 이렇게 착착착착 해가지고 위에다가 불상을 하나 모셔놓고 아니면 향로를 하나 모셔놓고 이렇게 계속 눌러놓을 거예요. 눌러놓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지금 월정사 팔각구충석 다 옛날에는 국보 48호였는데 지금은 국보 넘버가 없어져서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저 지금 옷 벗고 있죠. 아이고 씨, 여름에 떠 죽을 때는 옷 입혀놓던 썩은 놈들이 추우니까 옷 벗겨. 여름에 쪄 죽고 씨, 겨울이 되니까 옷 벗겨. 야 씨, 조금만 씨. 옷 벗기는 거 봤지 오늘? 저게 여러분이 다음 달에 오면 다 벗어 있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저거 며칠 안 걸려. 그리고 저 탑이라고 하는 게 저는 저거 제가 저렇게 하자고 한 이게 저런 주장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우리나라 탑들은 다 저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탑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본 적이 없어. 원래는 화강암이 생각보다 약간 처음 돌은 하얗습니다. 아주 하얗냐 대리석처럼. 아니 그건 아닌데 모든 속살은 하얘. 그렇게 이상한 생각 하지 마. 머리 깎아봐. 그럼 하얗다. 아니 우리는 세당사항이 없어. 계속 밀어서 여러분처럼 덮여있다가 밀면 하얗다니까. 아니 의심 나시면 제가 한 분 나오시면
즉석에서 해드릴 수 있는데, 아니 그렇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탑이 처음 만들어지면 화강암이라도 생각보다 하여. 저게 이제 약간 누르스름한 게, 저 탑이 아무리 늦춰봐도 1000년쯤에는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탑이에요. 그래서 한 100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애가 누리띵띵해졌지. 이게 살결이. 여러분도 젊었을 때 리즈 시절에는 뽀사시 했잖아. 지금도 물론 훌륭한데 그때에 비하면 약간 칙칙해졌지.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한 60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이 1000년 동안 있어봐. 그 칙칙함이 칙칙하지 않았겠어? 그죠? 그래서 여기 탑이 저렇게 생겼다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훨씬 뽀사시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건축한 사람들은 탑이 건축 영역에 들어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탑이 건축 영역. 그래서 제가 탑도, 탑에 대한 것도 가르치거든요. 수업을 대학에서. 그런데 저게 훨씬 뽀사시하고 살결이 이렇게 뽀얀 거예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상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말. 그거 환갑 넘어서 그런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이야. 그리고 거기에 꼭대기가 저렇게 동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다 개금이 돼. 금으로. 그리고 풍경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진짜 금이 아니고 도금. 그렇게 해서 하얀 살결에, 아주 하얀 건 아닌데 그래도 흰색에 가까운 살결에 금방울이 이렇게 노릇노릇한 게 샥 달려 있고 꼭대기가 아주 이렇게 금빛 창같이 쫙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훨씬 이쁩니다. 훨씬 이쁩니다. 여러분이 다음 달에 오셔가지고 보시면 그 탑의 그 살결은 그대로인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벗겨내면 탑이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거 이제 하려면 여러분도 해보신 그 시술 하시면 돼. 네, 껍질 벗기는 거. 근데 여러분 피부는 인간이기 때문에 차오르는데 쟤는 얇아져요. 그래서 벗길 수가 없어. 벗길 수가 없어. 그래서 약간 누리끼리는 하지만 저 벗겨내면 훨씬 살 겁니다. 그리고 금색이 안 질리고 참 이게 또 강렬한 포스가 있어. 나름의 강렬한 포스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 탑 개시하자마자 우리가 소원지를 태우면서 탑의 끄름을 세우는 걸로 온팍 씌울 수 있도록 우라대청에서 아마 고쳐놔 봐야 왜 그렇게 되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우리가 한번 그 앞에서 소지를 해드릴 거예요. 안 죽기를 또 바라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그 핫팩으로 충분히 추위를 물리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낮에 할 겁니다. 원래 이런 거 태우고 이런 거는 밤에 하면 좋은데 밤에 이거 타다가 입 돌아가요. 입 돌아가요. 여러분 지금 입 돌아가면 입 돌아가면 약간 되게 재밌다. 그러면 이렇게 눈을 감잖아. 그러면 윙크를 한다. 아 진짜야. 그리고 밥 먹다가 이렇게 쭉 흘려. 내가 입 돌아간 사람 봤잖아. 그 구하나사 그지? 옛날에 그 저 뭐야 다디미돌 베고 자다가 돌아가고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었지. 그래서 요거 충분히 드릴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공급될 수 있게 한 만장 정도 했으니까 뭐 한 집안에 한 서너 명 가족이 있어도 충분히 다 돌아갈 정도. 그리고 뭐 한 두 장씩은 더 드릴 수 있을 정도까지는 뭐 충분하지 싶어요. 집안에 대가족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통계상은 지금 1인 가족이 제일 많습니다. 1인 가족, 2인 가족, 4인 가족 기준이라는 건 진짜 옛날 말이에요. 지금 4인 가족 별로 없습니다. 4인 가족이면 애국자입니다.
세금 감면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 분들. 있고, 그래서 요거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좀 쓰시면 되고, 야, 난 이거 이렇게 비싼지 몰랐네. 응? 이거 입춘대길이거든요? 입춘대길? 입춘이 언제냐면 2월 4일이에요. 잠깐만, 내가 이거. 자, 입춘대길 이거, 이게 주사로다가, 인쇄는 인쇄인데, 이게 우리 저 금강경 기도하시는 해묵스님이 쓰신 글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주사로 인쇄한 거예요. 근데, 아, 이 주사로 하면 원래 질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돈을 너무 들였대. 그래가지고 주사를 너무 고운 걸 써가지고, 이게 느낌이 잘 안 나.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싼 걸로 좀 하라고. 이게 주사가 약간 이렇게 모래같이 싹싹 하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적도 싼 거는 사각거리고 비싼 거는 밋밋합니다. 왜냐면 입자가 고와서 그래. 입자가 고와서. 그래서 입춘대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입춘첩이라고 해요. 이거를 첩. 입춘첩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문짝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는 거야. 대문 바깥쪽에. 네, 안쪽에 붙이는 거 아니고 바깥쪽에 맞박에다가 딱 붙여. 입춘날 삼재기도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정월 대보름에 삼재기도를 보통 회향하는데 보통은 입춘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입춘날 왜 하는지 아세요? 입춘날 띠가 바뀌는 거예요. 입춘날 띠가 바뀌는 거야. 제가 그 얘기는 여러 번 해드렸어요. 예전에는 주나라 때는 동지 때 한 살을 더 먹는 문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입춘 때 띠가 바뀐다. 그래서 내가 동지부터 입춘 사이에는 애 낳지 마라. 띠 헷갈린다. 내가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띠는 그러니까는 지금 갑진년? 갑진년은 2월 4일부터 갑진년이야. 그러니까 용띠는 2월 4일생 입춘 시가 있어. 그 시 뒤에 나온 놈부터 갑진생이야. 이 용띠야, 용띠. 걔. 그러면 입춘날 태어났는데 입춘시 전에는 뭡니까? 토끼띠요. 토끼띠요. 그래서 입춘날 띠가 바뀌기 때문에 입춘에 삼재 소멸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입춘이 약간 왔다 갔다 해. 야, 입춘은 양력이기 때문에. 아니야, 그 음력 기준으로 봤을 때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초기도랑 아구가 안 맞을 때도 있고 그 안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 이래 이게 예? 이해 되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정월 대보름이 모든 삿된 걸 물리치는 피날레가 있는 게 정월 대보름이에요. 뭐 그건 다 아시잖아. 예,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뭐 쥐불놀이도 하고 뭐 이런 노다리 밟기 예, 그때 우리가 다리를 너무 많이 밟았어. 그래서 다리가 사람들이 지금 오래 사셔도 잘 안 아픈 거예요. 그때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광통교, 수표교 이런 데 밟으러 가거든. 네. 그 돌다리. 돌다리를 밟으면 그것도 이제 말장난인데 돌다리를 밟으면 돌다리 같이 돼서 다리가 안 아파요. 아 진짜야, 진짜. 그런 풍속이 있다니까. 그런 풍속이 있다니까. 아, 그런 거 처음 들어봐? 내가 여러분보다 제가 늘상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좀 많은 게 아닌가. 아 진짜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달집 태우기 뭐 연도 그때 끊고 잡불 그 다음에 호두 뭐 이렇게 소리 내서 귀신 쫓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춘에는 입춘과 관련된 그러니까 옛날에 입춘이 설날이었어. 동지도 설날이었고 입춘도 설날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음력설도 설날이었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 더 붙어서 양력설까지 설날이 된 거고 그래서 양력설 끝나고 나면 시무식을 하는 거고 보통 일반 다 회사나 뭐 이런 데
그렇게 하잖아요. 뭐 3일이나 이런 때 하잖아요. 그렇게. 예, 그래서 입춘에 왜 이렇게 입춘첩을 붙이느냐, 그 다음에 문으로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 나쁜 것들이. 그래서 문에다가 문짝에다가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춘이 됐으니까 크게 기라고. 이게 농사에 어떻게 보면 봄의 시작이에요. 입춘이라는 게 봄이 이제 바로 선다는 뜻이거든. 예, 봄이 확고해져서 이게 농사, 농경문화, 건양다경, 양기가 바로 서니까, 그러니까는 겨울에 음기들이 물러나고 양기가 굳건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딱 이제 기틀을 갖고 그러니까 기초를 다진 거지. 양기가 위에까지 뿜뿜할 정도가 되면 여름이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아니고 이제 시작하려고 딱 틀 잡고 딱 튀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건양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고, 다경은 그렇게 그 양기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좋은 일만 했다 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입춘첩이라고 하는 거고, 입춘첩이라고 하는 거 원래는 이렇게 써붙이는 거예요.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렇게 이렇게만 써붙이는데, 이제 불교적으로 약간 이제 믹스를 해서 믹스를 해서 중간에 옴마니 밤메오, 옴마니 밤메오, 육자대명진언.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유명 진언 중에서 뭐가 제일 세냐 라고 저한테 누가 물어본다면 옴마니 밤메오 아제아제 바라 아제가 제일 세다. 왜 너는 그렇게 판단하느냐? 제일 많이 해요. 빈도수가 제일 많아. 옛날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로 불교가 넘어온 것만 해도 한 2000년이에요. AD 67년에 불교가 들어왔거든. AD 67년에 중국에서 공인된 정도로 후한 명제, 네, 명제 때. 그런데 그때 좋은 거 다 찾았겠지. 불교가 국교인 시절에. 아니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든 게 우리나라에서는 천수경이에요. 그러니까 천수경 안에 안 나오면 족보에 없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인데 자꾸 이상한 진언 요즘 끄집어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 옛날부터 좋은 건 다 했다니까. 그거 그러면 아재아재 봐라 아재 천수경이 안 나오잖아요. 그치?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봐. 천수경보다 더 많이 하는 게 반야심경이다. 그래서 이미 독립 영역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어떻게 사자가 개 밑으로 들어가냐 이 얘기예요. 나는 네 밑으로는 안 들어간다. 어디 종합 선물 세트야. 나는 단독 판매를 할 수 있어. 언제인지 알아듣겠어요? 아, 반야심경은 쉽게 얘기하면 천수경이 올림픽 경기라면 반야심경은 월드컵이에요. 단일 종목으로도 내가 그만큼을 뛴다니까. 그러니까 천수경 할 때도 여러분 봐보세요. 천수경을 하루에 기도하는 스님들도 몇 번 하나, 뭐 세 번 기도하면 세 번 천수경 하지. 반야심경은 다 한다. 그거 끝나고 안 할 때 있어? 다 해요. 법회 끝나고 법회 같은 거에 이런 오늘 혜성 스님이 안 했지만 원래 이렇게 시작하면 이게 삼귀 반야심경 하고 들어가잖아. 아니 맞잖아. 그럼 이런 법회 때 천수경 해? 안 해.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반야심경을 더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단독으로도 이거는 상품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굳이 들어가서 연합팀에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펙 같은데 내가 뭐하러 가입하냐? 내가 혼자서도 산유국인데 엄청 나오는데 뭐 이런 거예요 일종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옴마니 밤메옴 있고요. 옴마니 밤메옴 있고. 왜 이거 핸드폰을 자꾸 봤냐? 이 밑에 진언 때문에 우리 해묵스님께서 또 멸제 진언을 넣어놔가지고 나도 멸제 진언 잘 몰랐거든. 그래서 나 이거 보고 있는 거야 이거. 내가 컨닝하는 거야. 컨닝하는 거. 멸제 진언. 이 목판에서 찾아가지고 넣어놨더라고. 그래서 죄를 멸하는 진언.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
근데 여러분 때문에 는 것 같아. 그렇게 너무 숙연하게 하면 내가 뭐가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가 돼? 그래서 멸제진원 여기 보면 옴 삼마니 사바하 이렇게 옴 삼마니 사바 자 봐봐 옴 마니 밤메 훔 이거 되잖아? 네. 옴 삼마니 사바하에 옴 삼마니 사바하 네가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 여기 이렇게 써있어 사바가 한 글자야 한 글자 사바에 해당하는 게 한 글자야 사바사바해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맞박에다가 딱 집에 맞박에다가 안짝에다가 붙이는 게 아니고 바깥쪽에다 붙이는 거예요 모든 나쁘고 기라한 거는 문으로 들어온대 지금은 사라졌는데 예전에 복조리 문화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복조리 문화가 있었어 정초에 복조리 걸어놓는 게 있었어요 그게 왜 사라졌냐면 지금은 쌀을 일굴 필요가 없어 근데 예전에는 도정을 막 이렇게 절구 같은 데다 하면 진짜 돌이 많았었지 제가 그때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왜 부처님께 올리는 밥을 마지밥이라고 하느냐 마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마지 마지가 손으로 만져서 지었다는 뜻이에요 만질맞자에다 밥 지을지자 손으로 만져서 돌 같은 게 귀한 사람 밥은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임금님 밥 그 다음에 부처님 밥 그 다음에 뭐 양반 뭐 이렇게 조금 잘 나가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돌 씹으면 난리 납니다 네. 목이 분리될 수 있어 돌 씹었다가 장금이 이렇게 분해됩니다 이해가 됐지? 네. 그리고 지금은 쌀이 그런 게 없는데 절구로다가 이렇게 찌을 때만 하더라도 쌀이 깨진 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쌀도 쌀액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쌀도 이게 길하지 않다라고 봐요 좀 깨진 애들 좀 반핀 알지? 그래서 그 돌이 있을까봐 온전한 쌀만 손으로 골라요. 온전한 쌀만 손으로 100% 골라. 수작업으로. 수작업으로. 핸드메이드야. 그래서 그 쌀만 가지고 완전한 쌀만 가지고 밥을 하면 그게 맞이야. 그래서 부처님께 딱 이렇게 마지공양을 들러 갈 때는 언제나 코 위로 들고 가도록 돼 있어. 그거는 여러분이 결혼할 때 예전에는 그 상을 받는 며느리한 상을 받는 문화가 있거든 그러면 코 위로 이렇게 들고 갔어 그거 기억나시면 옛날 분들 우리 때는 그냥 상 놓고 이렇게 전체가 차려 먹었는데요 그러면 훨씬 뒤쪽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 멸제진화 옴 삼마니 사바 이렇게 그래서 죄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좋은 일만 가득 들어올 수 있게 예, 그렇게 해서 불교적인 거 그 다음에 우리 전통적인 거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문짝에 막 붙이게 예, 옆집도 갖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보다 수요가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가족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내 집에다가 여러 장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친해야지 집이 그렇게 여러 채 있는 분은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가까이 하고 싶은 분. 그래서 이것도 만들어 놨어요. 이거 언제 붙이냐면 원래는 2월 4일 날 붙이는 거예요. 근데 2월 4일 날 그 시간 맞춰서 누가 그걸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땡겨 먹는 건 있어도 늦춰 먹는 건 없거든요. 아니 맞잖아 생일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미리 이렇게 붙여놔 바깥쪽으로 그러면 나쁜 것들은 차단되고 좋은 거는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그리고 제가
아, 이거 뜻하지 않게 제가 이거 갖고 왔습니다. 마법사의 돌. 마법사의 돌. 제가 울산에서 한번 보여줬던 건데, 이 마법사의 돌. 마법사의 돌 제가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이 마법사의 돌. 아, 이거, 전 세계적인 떡밥. 가장 신령한 돌. 모든 나쁜 거를 쫓는 에너지의 집합체. 내가 한 번씩 쥐어보게 해드리고 싶지만 누군가 뚱쳐갈까봐 약간 겁이 나긴 하는 그런 진귀한 물건. 벽조목 이런 거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주사 이런 거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최강의 아이템. 운석입니다. 직접 만져보면 돌인지 쇠인지 뭔가 특이한 느낌을 주는 진귀한 느낌이 있습니다. 직접 만져보면 그거 뭐 가짜 아니에요? 이럴지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데 아 이거 어디서 났냐고 나한테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 땅 파면 나옵니다. 땅 파면 나옵니다. 땅 파면 나옵니다. 한번 이게 이거 진짜 눈으로 볼 때는 잘 몰라. 이게 손으로 한번 만져보면 느낌이 굉장히 특이해요. 손으로 한 번만 만져봐. 나 만져볼래요. 이게 돌도 아니고 금속도 아니야. 이게 녹아서 그래. 이게 녹아서 그래. 녹아서. 그쵸, 깝깝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빨리 만져봐. 그치? 저리 그야. 저리 비껴. 저리 비껴. 자, 그래서 이 영험한 물건 오늘 택배로 받았습니다. 오늘 택배로 내가 하나 빌려줘. 저 사고쟁이 저 카메라 가리고 저 댕기지 마. 저 같이 제가 만져보면 안 됩니까?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식의 돌이면서 쇠이면서 코팅된 느낌이 나냐면 사실은 운석이 충돌하면서 녹아서 그래.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진료하고는 완전히 달라. 느낌이 달라. 자, 그래서 이거는 삿된 거를 쫓아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 봐. 주위 흐트러진다. 그만 봐. 그만 봐.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나쁜 것들은 문에서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음력설에도 그거 떠들지 마. 일로 갖고 와. 일로 갖고 와. 일로 갖고 와. 나의 마법사의 돌. 아니 만져보신 분들 느낌이 어때? 새로 희한한 느낌이지. 굉장히 좀 일반적이지 않지. 이게 운석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운석의 특징 중에 하나. 어디서 이거 구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땅 파면 나와. 땅 파면 나와. 그럼 내가 뭐 하늘에 있는 걸 잡아왔겠어? 땅에 떨어진 걸 주워왔지? 땅 파. 아, 이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누구 이렇게 줬었어. 뭐, 아, 너무, 약간 뭐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래서 내가 하나 빌려줬다가 오늘 받은 거지. 오늘 받은 거. 어제까지 없었어. 이 양반이 갖고 올지 몰랐네. 띄어먹고 가는 거 아닌가 내가 계속 졸이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문에다가 붙이는 거. 자, 마지막 정리해 드릴게. 자, 봐. 요거는 끝나고 나와서 앞에서 봐봐. 궁금하신 분들은. 또 다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다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거, 크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숨 막혀. 자, 그래서
요거는 입춘 이전에 문에다가 붙여라. 그리고 필요하신 분은 몇 장씩 더 드릴 테니까 주변에 뭐 주고 싶으신 분, 이게 이거보다 단가 훨씬 셉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게 단가가 더 센 거 아닙니까? 이거 주사 때문에 이거 단가가 많이 세. 그렇게 해서 요렇게 가지고 가시고, 요거는 우리 집안 식구 다 쓰고 싶어요 하면 다 써도 돼.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사경했었잖아. 이렇게 벗겨 쓰시면 돼. 벗겨 쓰시고, 여기는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그럼 그림 그리면 돼. 그리고 여기 발언자 누구누구 자기 이름, 이렇게 이름 요것만 쓰고, 이름 안 쓰면 시험지에다가 이름 안 쓴 거하고 똑같아. 내 이름 쓴다. 내가 찾아가지고 안 쓴 사람 나오면 내가 내 이름 쓴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요거는 뭐 가족 다 하셔도 되고, 요거는 집에 대문에 하나만 붙이는 거야. 방문 앞에 붙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문 바깥쪽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야 나쁜 게 거기서 차단되고 글로 좋은 게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그리고 요거를 다음 달까지는 가지고 오셔야 돼. 다음 달에 소각을 할 거니까. 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요 그림을 그려도 되고, 그림 그려놓고 옆에다가 내가 내 개인적인 거를 좀 쓰고 싶으면 쓰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이거 그림 나는 못 그리겠어 그러면 여기다 그냥 이루어 달라고 여기다 그냥 뭉개고 가는 거예요. 뭉개고 가는 거예요. 부적종이에도 이렇게 위태천 그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자, 요 두 가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거는 무조건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건 정초기도 소지기 때문에 뭐 못 갖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해. 그럼 뭐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렇게. 이거 원래는 그냥 1년 동안 붙여놓고 뭐 이러는데 쪽팔려요. 한 달 정도 했다가 뛰어. 그래서 내가 쪽팔릴까봐 여기다 월정사 뭐 이런 거 늘려다가 그래서 어디서 갖고 온지 몰라. 괜찮아. 그리고 우리 해묵스님이 글씨를, 이런 글씨를 굉장히 잘 쓰셔요. 이게 쉬운 글씨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요 두 가지 오늘 가지고 가셔서 숙제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뭐? 이거 우리 그 금강경 그 쓰는 펜들 있잖아. 그런 거 쓰시면 돼. 아니 방금 얘기하잖아. 금강경 쓰는 그런 거 쓰라고. 그걸로 써도 되고, 안 그러면 그냥 그 약간 두꺼운 거 플러스 펜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로 쓰시면 돼요. 이게 흐리게 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놨어. 쓰시기 좋게. 좋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져가시고, 더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있는 데까지는 드릴 거예요. 이것도 한 만장 해놨거든. 노란 만장. 그래서 오늘 이상 마치고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정초에 지금 양력이긴 하지만 양력 어떻게 보면 첫 기도니까 마음을 바로잡는다, 모든 나쁜 것들을 쫓아낸다 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겠고, 다음 달에는 첫째 주에 기도를 해요. 둘째 주에 못하는 이유는 둘째 주에 하면 우리만 합니다. 우리만 합니다. 독수리 모형제는 모아놓고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첫째 주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 좀 기억하셔가지고 일정에 조정이 있다더라 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